카메라를 켜고 제 얼굴에 맞춘 다음에 첫 브이로그인가요? 나나의 소소한 하루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먼저 음식 사진부터 찍고 아주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다잘 나오네요. 일단 뭐 솔직히 막 찍어도 돼요. 막 찍은 것 중에 그냥 이쁘게 나온 거를 빛이나 아니면 색감을 조금 포토샵으로 후보정으로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만의 사진 찍는 법은 정말 뭐 없어요. 다 자동으로 맞춰놓고 찍어도 돼요.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에는 거의 뭐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찍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개인의 약간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카메라를 들고 나오셔서 어떻게 찍어서 이제 사진이 약간 추억에 남잖아요. 뭐 쉬는 날 아니면 뭐 약간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면 그걸 이제 메모리 칩에서 빼서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예쁘게 보정하는 것도 힐링되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멤버들의 이제 인물과 약간 그 순간을 찍고 나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한 번씩 이렇게 보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건 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야외에서도 뭐 좋지만 뭐 실내에서도 좋고 여러분 마음대로 찍어서 마음대로 보정해 보세요. 브런치가 맛있네요. 이 주변 배경 사진들을 조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풀 사진도 좀 찍어볼까요? 조금 밝기만 조정해도 충분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모니터를 조금 해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약간 이런 데서 만약 멤버들이 있으면 애들을 세워놓고 제가 많이 찍죠, 이쪽에서.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쁘다. 어떻게 하늘에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빛 갈라짐이 보여요, 빛 갈라짐. 이 렌즈에 따라서 약간 빛 갈라짐이 좀 다르거든요. 좋습니다. 정말 아무 물건 아닌 것 같아도 찍고 나서 보정하면은 이쁘게 나와요. 이 하얀색도 이쁘잖아. 약간 이런 주변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쁘게 나오죠. 그냥 재밌게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제 밑에 층에 있는 침대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와, 너무 좋은데요. 창밖이 예쁘다. 그러면 창밖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창밖을 이 향초랑 같이. 지금도 충분히 이뻐요. 오늘 이쁜 양말을 신었다 그러면 이쁜 양말을 찍으셔도 돼요. 완벽했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을 위해 편집을 하러 왔습니다. 봐오셨던 것들 중에 이제 제가 멤버들을 이제 편집하는 편집해서 이제 예쁘게 올려드리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멤버들 사진만 찍어줬잖아요. 오늘은 제가 찍혔습니다. 포토샵의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먼저 컴퓨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오, 되게 고화질. 이게 생각보다 이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컨펌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찍은 음식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양초 사진. 이런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 이제 사진을 다 골랐고요.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깃달 사진 하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해드릴 제가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사진 하나와 기능 중에 이제 하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또 써볼 거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이쪽에서 먼저 색 보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살짝 저는 차가운 톤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거를 꼭 10으로 꼭 맞춰놓는 편이에요. 이 채도하고 이런 거를. 텍스처는 조금 진하게 할게요. 인물이 아니니까. 제 사진 보시면 약간 조금씩 다 대비가 좀 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푸른기를 내면서 대비를 조금 줄게요. 하이라이트를 약간 얼굴이 좀 하얘 보이게 블랙을 떠주면은 약간 되게 대비가 확실해졌죠? 컬러를 조금만 만질게요. 레드를 심어주시고 오렌지 피부색이죠? 피부색을 살짝만 하얗게 그린은 조금만 짙게 할게요. 풍경 사진은 거의 근데 건드릴 게 없어요. 살짝만 푸른빛 돌기만 이제 저의 얼굴부터
살짝 올라온 이런 트러블 같은 거를 정말 쉽게 보정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필터 밑에 있는 거였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쪽에 딱 얼굴이 딱 잡혀요. 스킨 스무싱 트러블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한 번에 없애줍니다. 정말 엄청난 기능이죠. 빠지면 안 되는 기능이에요. 약간 달라졌죠? 블러 처리가 잘 됐습니다. 간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걸 또 켜보시면은 정말 기능이 많아요. Be happy, 행복하게, 놀랐어, 화났어, 늙고 뭐 젊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엄청 많아요. 표정이 약간 조금 난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쪽에서 한5 정도만 높여보도록 할게요. 곧 입꼬리가 올라올 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입꼬리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포토샵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는 이제 화났어. 화났을 때. 오, 화났어.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 눈썹이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약간 이 눈도 약간 반항적이고 이건 이제 나이를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자, 저의 이제 10년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늙었어요. 한 30년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많이 늙었네요. 네, 주름살이 이렇게 쫙 처지면서 이렇게 딱 팔자주름 빡 해가지고. 나좀 젊어지고 싶다. 젊게 하시면 돼요. 젊게 하시면,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직 많은 변화가 없지만 젊게 하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 사진이 있는데 하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딧에 보시면은 스카이라고만 치셔도 이렇게 나와요. 너무 깨끗한 하늘이지만 이쪽에 뭔가 나는 뭐 무지개를 넣고 싶어. 무지개를 넣으셔도 되고 구름을 넣고 싶어.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넣을 수 있는데요. 석양이 지는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비가 내리다가 햇빛이 나는 그런 걸 해줄 수도 있고 외국에 온 듯한 그런 구름을 형성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 그런 구름들을 막 넣으셔도 돼요. 정말 느낌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뭐 이런 구름을 넣었어요. 그럼 갑자기 저녁이 됐죠. 라인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게 할 건지 약간 이걸 조금 좀 푸르게 이 사진에 맞게 좀 변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스케일을 뭐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드시는 대로 입맛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어떤 사진이었냐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끄면은 원래 이런 사진이었어요, 여러분들. 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정말 신기술이죠. 막 작업을 하고 막 이거 막다 따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또 아까 전에도 눕기를 딴다 그랬잖아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토끼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이 토끼 인형의 눕기를 한번 따볼 건데요. 멋있는 기능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또 드래그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또딸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바로 따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따지면 그 이후에 수정을 더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복사를 해주세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토끼가 귀엽게 있습니다. 나는 이 토끼를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다가 놓고 싶어. 난 이 구름에 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UFO같이 구름에다 놔두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토끼를 만드셔도 되고 지붕 위에 있는 토끼 향초 아니면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세요. 이게 과연 어디 있을까? 이렇게 귀여운 토끼가 갑자기 이 지붕 위에 앉아 있게 됐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포토샵으로. 물론 저보다 훨씬 더 금손이신 우리 시즌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멋있게 이 기능들을 써서 편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